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MCK의 유튜브 계정에 굉장히 흥미로운 곡 하나가 올라와서 이번 시간에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무트롱퐁두라고 이렇게 읽는데 해석해보니까 구글 번역은 Sleep in the Roo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곡을 얘기하기 앞서서 이게 오리지널 버전의 곡이 있습니다. 바로 라잇의 곡이죠. 라잇과 힙스라는 프로듀서가 함께한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첫 번째 리믹스 버전이 RPT 제이슨 딜라와 월디가 함께한 버전이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리믹스 버전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영 플레임즈 소속의 KC, 그리고 RPT 오리진, MCK, 그리고 영 이타치라는 아티스트가 참여한 단체곡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버전들을 들어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라잇이 워낙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바이브들을 보여주면서 멋있는 랩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곡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이 비트가 굉장히 좀 미국 힙합스럽고 좋은 것 같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 제가 생각하는 애틀랜타 트랩의 어떤 좀 정수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비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곡을 좀 즐겁게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그냥 한번 제 마음대로 들어보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게요. Rye, KC, RPT, Origin, Young Itachi, MCK가 참여한 무트롱퐁두 리믹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사실 이 곡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반응이 생각보다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리믹스를 통해서 붐업이 되니까 좋아요. 호호! 이거는 진짜 라잇의 그 플로우도 진짜 천재적이에요.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 벌스 자체가 굉장히 빈틈이었고 굉장히 촘촘한 게 들으면서도 약간의 타격감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라잇은 월디랑 함께 이 트랩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된 플로우를 가진 래퍼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도 그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라잇이든 월디든 두 사람 다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플로우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싱잉 랩도 진짜 높해. 예, KC의 버스죠. 생각해보니까 이 라인업들이 목소리가 약간 안정되고 부드러운 느낌의 톤을 가진 래퍼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 오, 차벤 스크류 스타일 좋아요. 오리진?
야. 오리진의 벌스는 플로우가 되게 생동감이 있어서 좋아. 이게 좋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오리지널리티는 트랩에서는 날라다니지 뭐. 이거 봐. 오우. 와, 미쳤다 진짜. 야. 어, 무슨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드림팀 같아. 드림팀. 올스타즈야, 올스타즈. 오, 요즘 사실 전 세계적으로 드릴 랩들이 많은데 뭔가 다시 이 곡을 들으니까 트랩으로 회귀하는 기분이야. 오케이. 야, 여기는 완전 트랩 스포츠 스타즈다. 후! MCK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나 솔직히 다 좋다. 다 좋아서 누구의 벌스만 딱 집어가지고 와 이거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와, 아, 트랩의 정수다. 야, 하이의 소리가 굉장히 귀를 만족시키고 있어. 와, 바이브나 느끼면서 막 야망 같은 게 막 생각나고 막 그래.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킬링 벌스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제 귀로 들었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보통 이런 곡들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벌스가 좋았어요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좋았어. 특히 라이트의 그 훅은 뭔가 이 곡 자체의 중심을 딱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뭔가 배로 치면은 선장 같은 느낌이었어. 이 트랩의 플로우의 방향을 내가 안내하겠다 하는 안내자의 느낌이었고, KC, 오리진, MCK가 각자의 맡은 파트에서 굉장히 막 열심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음악을 딱 들으면 모발이 이렇게 곤두서거든요. 모발이 곤두섰어요. 고슴도치처럼. 이런 곡들을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조회수가 막 천만이 찍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금 베트남도 힙합이 인기인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힙합의 어떤 매력? 정수라면 이런 곡을 들었을 때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저는 이 곡이 그냥 단순히 리믹스가 아니라 진짜 이 곡을 잘 이해하고 트랩에 대해서 정말 이해도가 많은 래퍼들이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멋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게임으로 치면은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거예요. 테리 보가드도 잘하고 류 샤카자키도 잘하고 막 쿠사나기 쿄도 잘하고 막 어느 누구 하나 각자의 매력이 다 있고 다 멋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곡 같단 말이에요. 아, 이건 진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생각나요. 그 플로우들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